응? 잠시만요. 오케이. 예, 기다리시고요. 이거 맞네. 밀린 거 다 줬나 봐. 오케이. 그래서 손 좀 씻어라. Wash your hands. 뭐라 그래도 뒤로 넘어지면 큰일 난다. 뭐라고? 맞았어. 뭐라고? Wash your hands. Okay. Wash your hands. 가요. Wash good.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Okay, 여기 하겠습니다. 맞았나요? 네. Okay. Wash your hands. Okay, 그 다음에 해서 알겠어요, 엄마. Okay, mom. Okay, mom. Okay, 맞습니다. Okay, mom. Okay, 맞았나요? Okay, 그 다음에 해서 오케이, 머리카락 좀 말려라. 머리카락을 말리세요. 드라이 유어 드라이 유어 아, 머리카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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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은 아니고 그건 머리고 잘못하면 몰라요. Dry your hair. Dry your hair. 오케이. 집에서 이거 복습할 때 소리 내서 읽으면서 복습하고 있나요? 있는데. 까먹었어요? 조금 더, 세 번 정도 더 소리 내서 읽으세요. 아니, 근데. 엄마가. 하루 안 하면 저녁에 새벽 못 한다고 해서. 수요일에 할 수밖에 없어요. Dry your hair. Dry your hair. Dry your hair. Hey. Dry your hair. Hey, 한번 써볼까요? Dry your hair. Dry your hair. Dry your hair. 맞나요? 헤어만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오케이. 헤어는 소리도 기억 안 나고 쓰는 것도 틀렸었어. Dry your hair. 헤어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Yes. Yes. I. Yes, I did. 그래? Yes, I will. Yes, I will. Yes, I will. Dry your hair. Dry your hair. 머리 좀 말려라. 말릴게요. Yes, I will. Yes, I will. Yes, I will. Okay, yes, I will. 뒤에는 뭐가 생겼을까요? Yes, I will. 뒤에는 yes, I will. Dry my hair라는 말이 생겼었죠. Yes, I will dry my hair. 미래 뜻은 뭐예요? 할 것이다.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어딨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써 뒤에 뭐뭐 하다 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뭐뭐 할 것이다. Dry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말리다 하다시죠. 그래서 dry my hair가 머리를 말릴 것이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오케이. 엄마가 뭐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더니 dry your hair. Dry your hair. Dry your hair. Yes, I will. Yes, I will. 다음 계속해서 양치질 해라.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써볼까요?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뭐가냐? Brush your teeth. Hey, 확인해 볼까요? Brush your teeth. 맞았어? Wow, very good. Brush your teeth. 봤어. 그래. Brush your teeth. Very good. Okay, 그래서 brush의 뜻은 하다시네요. 무슨 뜻이죠? 손질하다. 손질하다. You는 너가 아니고 너의 teeth는 치아들. 사람 보고 이빨이라고 안 하죠. 치아들. 치아가 하나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치아 하나는 뭐? 그렇지. tooth죠. 자, 얘 좀 특이한 녀석이야. 특이한 녀석. 원래는 일반적인 녀석, 책 한 권은 뭐라 그래요? 책 한 권. book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책들은 books, 이렇게 합니다. 네. 이름 뒤에다가 s를 붙이면 뭐뭐들 이런 뜻인데, 그런데 tooth 같은 경우엔 tooth,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teeth가 되는 거예요, teeth. 됐습니까? 네, 나중에 이런 건 뭐 불규칙 복수형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때 가서 하면 되고요. 네, 동사도 불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명사도 복수형이라고 뭐 그런 나중에 얘기하면 돼요. Brush your teeth. 네, 티, 양치질 하라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I did. 네, 벌써 했다라는 얘기죠. I did. 참고로 did는 뭐 대신 왔냐? Brushed. My teeth. 대신 왔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다시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과거에 대한 얘기. 과거에 뭐 했었다. 이런 얘기 할 때, 하다시에 ED를 붙입니다. 오케이. Brushed my teeth. 벌써 양치질 했다. 라는 얘기 하죠. 과거만 하면, 쟤는 과거가 아니잖아. 과거에 이미 양치질 했다는 얘기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랬더니,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벌써 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I did. 자, 그다음에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신발 신고 들어와요. 신 신고 들어오죠. 신발 안 들어오죠? 신발 못 받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머리카락이 뭐였죠? Hair였죠. Hair. Okay. She is tall and has long hair. 긴 머리카락을 갖고 키도 크고 머리카락 길대요. Okay. 그 다음에 치아들 teeth. Okay. Wash your face and brush your teeth. 세수하고 양치질 해라. Okay. 그 다음에 세수. Brush. 그렇죠. Brush. 아까 전에 유인지 온지 헷갈렸는데 잘 맞췄지. 이거 붙여서. You should brush your teeth well. 그래서 넌 양치질 잘 해야만 돼. 오케이, 그 다음 씻다. Wash. 그렇죠, wash. Wash. Okay, wash your hands with soap. 비누로. Soap가 뭘까요? 비누. 비누겠죠. With soap 하면 비누를 사용하여.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른 말리다. Dry. Dry. I dry my hair with a towel after swimming. 수영한 다음에 타월을 사용해서 머리를 말린다. Dry. 오케이. 오, 그랬어? 뭐가 할 것이다? Will. They will take him to the zoo. 그들은 데리고 갈 것이다. 누구를? 힘을. 어디로? To the zoo. 동물원으로. Will. 이런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손 또는 도움의 손길 건네주다. Wash. 손 씻어라 할 때 나오죠? Wash. Hand.
손 핸드죠. 손에 막 손 씻고 나서 손 트지 말라고 바르는 크림을 보고 뭐라 그래? 손 트지 말라고 손에 바르는 크림을 보고 뭐라 그래? 핸드크림 이런 거못 들어봤어요? 그래요? Hand. 손이 핸드예요. Wash your hands. 이거. Because I hurt my hand, I have trouble holding pencils. 이런 표현을 핸드를 다쳐서 holding pencils 하는데 트러블을 겪고 있대요. 오케이. 집중하시고요. 그 다음에 했었다. Did. Did. do의 과거형. I did my homework before I had dinner. Before I had dinner일 때 I did my homework. 그러니까 그럼 before I had dinner가 뭔 뜻일까요? Before I had dinner. 내가 지금 before는 뭘까요? 내가. 그럼 I는 뭘까요? 내가. 그럼 before는 뭘까요? 뭐뭐 하기 전에도 before는. 헤드가 먹다고요. Did. 오케이. 그 다음에 이치야 하나 있을 땐. Tooth. Tooth. Sugar is bad for your tooth. Sugar는 is bad. bad하다. 누구에게? Okay. 그 다음에 손들. Hands. Hands. Clap your hands. 박수 치세요. Clap your hand. 박수 치세요가 뭐라고요? 나 영어로 뭐라고요? Clap your hands. Clap your hands. Okay. 됐습니다. 시험 치시고 패드 진행하세요.